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에 맞서기 위한 탄소 중립.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요구되는 때인데요. 충청북도 교육청이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식목일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윤희 기자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4일 제79회 식목일을 기념해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식목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윤건영 충북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책로 일원에서 감나무와 비비추 모종을 식재하고 본관 옥상 정원에 잔디를 심으며 지역 주민과 직원들을 위한 쾌적한 산책공원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직속기관인 유아교육진흥원은 청렴 다짐대회 및 식목행사를 갖고 청렴 화분 심기, 생태체험장 정리, 환경유화를 진행했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번 행사가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후손들에게 더 나은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 모두의 일상 속에서 깨끗한 자연 만들기를 꾸준히 실천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윤희입니다.